이탈리아발 공포가 국내 주식시장을 덮치면서 주가가 5% 가까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. 정민기 기자입니다. 코스피는 오늘 94.28포인트, 4.94% 하락한 1813.25에 마감했습니다. 지난 9월 23일 이후 최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. 여기에는 이탈리아발 악재와 함께 옵션 만기일과 공매도 재개라는 두 가지 악재가 합세했습니다. 우선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%를 넘어가면서 국가 부도 가능성이 제기됐고, 이는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. 여기에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장 마감 동시 호가에서만 4,075억 원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습니다. 또 외국인의 공매도 물량도 지수 하락에 한몫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일과 공매도로 인해 20포인트 이상이 추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20.64포인트, 4.05% 떨어진 488.77의 장을 마치며 490선을 내줬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16원 80전 상승한 1134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. 아시아 주요 증시도 홍콩이 5% 넘게 하락하는 등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CBS 뉴스 정민기입니다.